서울역에 줄 서면 돈을 주는 아주머니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서울역 앞에 줄 서 있으면 웬 아주머니가 3만 원을 준다네요 라는 글이 게재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해당 글에 게재된 사진을 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울역 앞 광장에 일렬로 줄을 서 있는 모습과 그 앞에서 1만 원권 뭉치를 들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글을 게재한 글쓴이는 그냥 줄을 서 있기만 하면 3만 원씩 나눠준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돈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돈을 나눠주는 중년 여성으로 인해 서울역 앞 광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줄을 서는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돈을 나눠주는 중년 여성 앞에서는 돈을 받아가기 위해 손을 뻗는 시민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많은 인파가 서울역 광장에 모이자 경찰이 출동해 돈을 나눠주는 중년 여성을 제지하고 인파를 해산시키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돈을 나눠주는 행위를 제지하자 중년 여성은 자리를 옮겨 다시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식사 나눔이 불가능해지자 서울역 앞 노숙자들이 굶고 있는 사태에 대한 대안점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서울역 파출소 측은 돈을 나눠주던 중년 여성은 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념해 노숙자들에게 식사비용과 양말을 나눠준 것이다라며 3만 원이나 나눠준 것은 아니고 1만 원과 양말 한 켤레씩을 나눠줬던 것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해 금방 해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돈을 나눠주는 정체불명의 중년 여성을 본 네티즌들은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 나타난 훈훈한 소식인가 아니면 위조 집회 시험인가, 저 집회에 그린 블루 바이러스 있는 거야? 집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한 거 아니야? 돈 준다니까 좋긴 한데 의심스러운 건 어쩔 수 없네. 아줌마, 아무 말도 안 해서 너무 의심스러워. 아, 빨리 알았으면 나도 가서 받는 건데. 서울역에 있던 사람들, 3만 원 개이득이네. 나 이거 디비전에서 본 것 같아. 아줌마, 옷 입은 게 돈 많은 갑부 같다 보여. 도로 위에서 저러고 있는데 안 잡혀가나.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돈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 줄 서면 돈을 나눠주는 아주머니의 정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